네, 세월호 의인 김홍경 씨가 암 투병 끝에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. 오늘 김 씨의 사무제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. 꼭 한번 보고 싶다던 단원고 학생들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. 최지연 기자입니다. 납골당구석 세평남짓한 재래실. 세월호 의인 김홍경 씨의 영정 사진이 덩그러니 놓였습니다. 세월호 사고 이후 위암과 사투를 벌였던 김 씨는 2일 밤 11시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. 김 씨의 사무제가 열린 날, 생전 좋아했던 소주 한 병과 조촐한 음식만이 가는 길을 위로합니다. 급격히 아빠가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셔서 저희 얼굴 보면 울기만 하시고. 배관공 김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의 승합차와 배관 장비를 싣고 가던 중 침몰 사고를 당했고, 또 다른 의인 김동수 씨 등과 함께 단원고 학생들을 구조했습니다. 김 씨가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 했던 학생들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. 우리 학생이 잘 살고 있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하기는 해요. 저희 아빠도 계속 힘들어하셨던 만큼 학생들 어린 나이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. 김 씨는 세월호 사고로 생계수단을 모두 잃었지만 정부는 1년 넘게 지난 지난달에서야 보상을 제안한 상황. 그나마 김 씨의 외로운 투병 소식에 각지에서 온정이 답지해 가족들 마음엔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빠 힘내라고 도와주신다고 힘내세요 이럴 때마다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. 사고 이후 폐쇄공포증에 시달렸던 김 씨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봉환됐습니다. 조선 최지원입니다.